대중의 시선이 집중되는 연예계에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우가 잦습니다. 그런데 논란에 휘말린 스타들의 경우 그 대처법이 각자 다른데요. 특히 세대별로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이 확연히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지난 8월, 올여름 연예계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티아라 사태. 그 중심에는 왕따설 논란의 주인공이자 결국 팀 탈퇴로까지 이어졌던 멤버 화영이 있었습니다. 한 달간의 뜨거운 논란이 조금씩 잠잠해져 갈 때쯤 화영이 탈퇴한 그룹 티아라는 새 앨범으로 컴백을 했고 이 날짜에 맞춰 화영이 자신의 자작 랩을 공개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앞서 화영은 티아라 멤버들과 다시 웃는 얼굴로 지내고 싶다며 티아라의 컴백을 응원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죠. 지난 9월 시스타 콘서트 현장을 찾은 화영을 생방송 스타뉴스에서 단독으로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평소 시스타 멤버 다솜과 절친한 사이임을 공개해왔던 화영은 그간의 마음고생을 훌훌 털어버린 듯 밝은 모습으로 콘서트장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화영씨,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콘서트 어떻게 보셨어요? 정오 스텝입니다. 아,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무대 서는 거 보셔서 같이 서시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저 죄송해요. 전 잘 지내요.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직은 카메라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듯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찼을 큰 논란을 겪었음에도 금세 당당하고 밝은 모습을 보였던 화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10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들도 아직 어리고 또 여러 가지 삶에서 시행착오를 할 수 있다는 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은폐하기보다는 대중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좀 해명하고 또 뭐 잘못된 부분들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대 스타들과는 달리 20대 스타의 경우는 사건 사고에 대처하는 방식이 매우 적극적입니다. 지난 10월 프로포폴 투약 및 소지 혐의로 큰 충격을 안겼던 방송인 에이미. 사건이 검찰에 송치돼 검찰 수사에서 혐의를 모두 시인한 에이미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실형은 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걱정하시는 분들 워낙 많으셔서요. 원래 봉사할게요. 네. 공무원적으로 살게요. 네. 그럼 괜찮으셨어요? 건강은 어떠세요? 에이미씨 그 연예계 복귀라든지 그런 계획은 있으세요? 에이미씨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죄송하단 말을 끝으로 현장을 급히 떠났던 에이미. 출소 이후 며칠 지나지 않아 일부 방송 매체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4년 전 지인과 함께 피부과를 찾아 처음 프로포폴을 접하게 됐고 그때는 유명 연예인들이 다 누워있었다. 감옥이 편하다는 등 거침없는 폭로 발언으로 네티즌들의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20대의 경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상당히 자신들의 의견들을 직접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나이대들이다 보니까 즉각 대처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러다 보니 다소 이제 말실수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아닌가. 좀 20대는 자기가 더 좀 더 주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니 뭐 그런 실수라든가 이런 예기치 않은 것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20대 스타들이 사건 사고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처하는 반면 30대 스타들은 대중을 대하는 모습이 매우 조심스러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병역 논란으로 마음고생을 한 MC몽의 경우 외부와의 접촉을 꺼리며 공식석상에서 아예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MC몽은 현재 기존의 거주지에서 조용히 이사를 해 가족과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중의 눈을 피해 칩거 중인 MC몽을 생방송 스타뉴스가 단독으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감기가 걸린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집을 나서는 순간에도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기다리는 MC 몽과 대화를 나눠보려 했으나 그는 재빨리 자신의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컴백은 언제 하세요? 카메라 앞에 나서기가 어려운 듯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황급히 자리를 피해버린 MC 몽. 대중 앞에 아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은 그의 심경을 우회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30대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완전히 성인이고 뭔가 사회적인 책임도 지어야 될 그런 되게 나이이기 때문에 뭔가 실수에 대해서 좀 더 반성도 많이 하고 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근신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년이라 할 수 있는 40대에 접어든 스타들은 사건 사고에 휘말릴 시 자숙의 시간을 재충전의 시간으로 가지며 컴백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는 왕의 귀환 강호동입니다. 또 무대에서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도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지난해 9월 잠정 은퇴 기자회견과 동료들의 결혼식 등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보여주었던 강호동의 진심을 담은 90도 인사는 이날 역시 여전했습니다. 강호동은 짧은 시간의 기자회견에서 무려 4차례나 고개를 숙여 90도 인사를 하며 특유의 유쾌함 속에서도 잃지 않는 진중함이 돋보이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9월 은퇴 선언 당시에도 그저 은퇴가 아닌 잠정 은퇴라는 표현을 썼던 점에서 그 잠정이란 의미의 기간에 대해서 얘기가 적지 않았었죠. 결국 그의 잠정 은퇴의 기간은 약 1년여였는데요. 그간 자숙하며 칩거했던 강호동은 첫 복귀 무대에서 직접 피아노를 치며 노사연의 만남을 부르는 것으로 진심 담긴 복귀 신고식을 치러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강호동 외에도 과거 정신대 관련 발언이 불거지며 지난 4월 여론의 문매를 맞다 방송에서 모두 하차했던 김구라 역시 봉사활동 등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다 약 6개월여 만에 케이블 방송의 한 토크 프로그램으로 조심스러운 컴백을 알렸고 2007년 노인 폭행 사건에 휘말려 칩거에 들어갔던 배우 최민수는 약 2년여 만에 2009년 SBS 특집극 아버지의 집을 통해 방송가로 복귀를 알렸음은 물론 생방송 스타뉴스 시청자 여러분, 네, 개그맨 이혁재입니다. 뭐 제 입으로 더 이상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렸던 거 앞으로 이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 보답할게요. 지난 2010년 음주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혁재 역시 1년 6개월여의 공백 끝에 지난해 말 조심스럽게 복귀했는데요. 이제 40대 같은 경우는 일단 가정을 꾸리고 있는 가장으로서 뭔가 물론 그 문제가 있었을 때 아주 발빠르게 잘못을 인정하고 또 충분히 그 자숙의 시간을 보이기 때문에 또 그만큼 대중들도 그러한 그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오히려 다시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지난 2008년 1월 자신을 둘러싼 여러 괴소문들을 강력한 이 한 번의 기자회견을 통해 잠식시킨 후 철저한 칩거에 들어갔던 가수 나훈아. 4년 뒤 그가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았고 1년 넘게 진행된 소송은 결국 기각됐지만 나훈아의 아내 측은 항소한 상황. 이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 나훈아의 뇌경색 투병설이 흘러나와 또 한 번 팬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이혼 소송과 뇌경색 투병설 등의 여러 구설수에도 나훈아는 일체의 직접적인 언급 없이 세상과 단절한 채 언론에 철저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이제 60대 뭐 그런 또 중장년의 세대가 되면 사실 연예계 생활도 상당히 오래 했고 또 그만큼의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논란이 있었을 경우 그것에 휩싸이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나이.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좀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것들을 떨쳐버리고 좀 정리하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잠적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복귀라든 게 그런 것들이 모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간 일련의 사건 사고들을 겪어온 스타들의 세대별 경향을 살펴봤는데요. 세대를 막론한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이미 대중 곁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은 간절한 복귀의 바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